중앙선관위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정책 각당 정책토론회를 지금 분기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는 거죠? 아닙니다. 3회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3회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좀 늘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데 돈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년 전에 청관위는 사실은 굉장히 독립기관으로 존경받고 청렴한 선관위였잖아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막 질타를 받으면 저도 어리둥절하네요. 이거 다시 좀 그 명예회복도 하고 선관위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뭐 정치적인 중립을 딱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흔들리면 큰일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모든 일하는 분들이 거기에 좀 흔들림 없이 그다음에 공정하게 또 선관위 바꿔야 될 부분 뭐 선거 개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여론도 좀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반대쪽에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런 여론을 좀 들어보서 어떻게 시정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설득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예. 그 비상임 이사들은 얼마나 받아야 한다냐? 연봉은 얼마인지? 연봉이 아니고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할 때요. 어. 그때 수당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1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예. 80만 원 정도. 지난번에 저희도 관심있게 그렇게 봤는데. 비상임 이사들 그러면 1년 토탈 받으니 100만 원 받아요. 아니, 한 달에 80에서 아마. 80에서 100 받으면서 이렇게 요구동문에서 비상임 이사를 들어가요? 그걸 아마 그 비상임 이사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교수 출신이고, 한 분은 저희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골프 치세요? 저는 안 칩니다. 저희가 사업에 있는데, 제가 골프하신 유일한 지금 나리장입니다. 제주도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도 가니까 낙하산 이거 낙하산 천국이야. 좀 네. 제가 잘해보면 부끄러워요. 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금 2017년도 수익률이 중장기 자산 수익률이 얼마죠? 2017년도에 5,228억. 예. 18년도 개혁이 2000, 그런데 지금 2018년도 8월 말까지 수익이 665. 이게 지금 4,700억 정도가 2017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더 줄어든 게 지금 이 시설에 봐서는 이러면 이제 위험수지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 거예요. 중장기 자산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이거는 그 중장기 자산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연금에 유동성이나 연금에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17만 4천 명 늘렸더니 연금으로 하는 게 92조도 가죠. 92조. 아, 이번에 예정치 많더라고요. 네, 92조. 그 다음에 임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도 가죠? 274조? 예산처 발표할 때죠, 그죠? 그래서 재정 추계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중장기 자산에 대한 이 운영이 이렇게 한 5천억 정도가 날라가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 문제 얘기하시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이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놔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요, 우리 이사장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몰라. 감사도 몰라. 상임 이사도 몰라. 참, 그래서 걱정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28년 하고 지금 9년 쉬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만은 제가 현직 있을 때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도 많이 다뤘고요. 차관하셨는데요. 예. 아무튼 뭐 차관하셨다가 뭐 캠코더로 이렇게 관리시는 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제가 공무원연금 개혁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 정말 욕많이 보면서 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예. 한 600조 재정보전, 보증금 600조를 절약한 겁니다. 나중에 재정 추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겉으로 나오는 497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담금, 재정 부담금을 333조 했다는데 마무리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중장기 자산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4,600조, 4,600조 정도 하고, 이 보유 자산도 지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빨간불 어떻게 처리하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조 정도가 국내 주식시장, 1조 해외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에 만족하다. 지난주에 또 해외 주식시장도 안 좋아,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크게 보면은 지금 아마 3년대, 5년 전, 작년에는 주식시장이 상황이 좋아서 제가 수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신 게 저희도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 이거 지금 예. 제가 그냥 조용히 말씀드리는 게 예. 이 빨간불이 엄청나게 켜진 상태인데, 자, 그러면은 이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17만 4천 명 공무원까지 늘리면은 그 부담이 엄청났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 공단 연금의 파산이 올 수 있다.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제가 와서 아까 중국 문제 때문에 적자를 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 단기간에 풀릴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네? 10년 정도 제가 그 자산운용 추이를 보니까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문가들 쇼핑해서 지금 자산운용을 풀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보시면 아무튼 걱정되지 않은 방향을 운영하도록 재행기적으로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좀 적으실래요? 아, 자산운용 관계가 자산운용에 대한 예. 장기적인 발전 계획 3년차, 5년차 장기적 발전 계획 방안을 좀 줘보세요. 예, 운영관계, 제 자산 운영관하고 협의해서 네. 예,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예. 지금.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근데 민간기업과 달리 국적기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좀 무겁게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수시로 바로 시장 상황에 대응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만, 전체 구성비를 잘 갖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한 8조를 운영하잖아요. 예. 8조 운영하는데 채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느냐는 소리예요. 저희가 6명 지금 저희 또 CIO 모시고 있고 팀장들 또 전문가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출신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 저 3년, 5년 장기 있게 했었거든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실 바랍니다. 저는 국감을 할 때마다 그리고 정부 현안질의를 할 때마다